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 싶을 때 어떤 과정으로 집을 사는 건지 바이어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이제 매물을 한번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. 사실 매물은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해서 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리얼터.ca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. 그 웹사이트는 리얼터가 자기가 속해 있는 협회에 글을 올렸을 때 자동적으로 리얼터.ca에 업로드가 됩니다. 그래서 가격이나 위치, 집 사진 혹은 특장점 등등을 리얼터.ca에서 간결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그 집이 과거에 얼마에 내놨었고 얼마에 팔렸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. 만약 그 집의 히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리얼터.ca 말고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시기도 합니다. 리얼터.ca에서 매물을 보신 뒤 이제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가시는데 집을 보시기 전에 몰기지 브로커와 혹은 캐나다 은행 직원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 뒤 예산을 설정하시고 집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집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리얼터.ca에서 본 매물이 나의 예산에도 맞고 지금 가능하다는 답변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았을 경우 그 중개인과 함께 쇼잉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요. 쇼잉이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과 바이어가 함께 그 집에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 업자가 그쪽에다가 24시간 전에 노트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후에 집을 보는 경우도 대부분인데요. 그리고 집을 보셨을 때 대부분 쇼잉 시간은 1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잡는데요. 15분 혹은 30분 이내에 모든 것을 보고 6억이 넘는 집을 구매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이런 환경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조건부 계약이 일반적인데요. 바이어가 쇼잉을 마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을 때 바이어 쪽 리얼터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계약서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. 펌 오퍼라는 것도 있고 하나는 컨디셔널 오퍼라는 것도 있어요. 대부분은 컨디셔널 오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제 마켓에 따라 펌 오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펌 오퍼의 경우는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이 집을 그냥 바로 사겠다라고 하는 조건이라 그냥 무조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컨디셔널 오퍼의 경우 조건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퍼를 내실 때는 무조건 디파짓을 내게 되는데요. 디파짓은 리스팅 프라이스의 2%에서 3% 정도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컨디셔널 오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많이 걷는데요. 첫 번째는 대출 관련 조건, 두 번째는 홈 인스펙션 관련 조건,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걷는데요. 첫 번째의 경우 몰기지, 즉 대출이 승인이 났을 경우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이렇게 됐을 경우 바이어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을 때 이 계약을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홈 인스펙션인데 홈 인스펙션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다음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그걸 바이어가 만족을 했을 경우 그 계약이 성립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 사실 이 몰기지 컨디션과 홈 인스펙션 컨디션은 at buyer's discretion 이라고 해서 바이어의 마음대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. 셀러 입장에서는 뭐 달갑지 않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어가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 기간을 5 비즈니스 데이를 주거든요. 그래서 5일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일주일 혹은 열흘을 주는데 이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대출금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수월할 거고 홈 인스펙터의 경우 부동산 리얼터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을 테니 아마 추천을 받고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 집을 인스펙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. 혹시라도 대출 조건이나 홈 인스펙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이제 바이어는 그 계약금을 100%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하지만 무조건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
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 몰기지 조건과 홈 인스펙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제 5 비즈니스 데이 안에 셀러 쪽에 알려야 돼요. 이 조건이 만족하고 이 가격이 마음에 드니 계약을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을 경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거라서 뭐 몇 가지 사인해야 되는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. 절대 안 되고요.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에 사인을 할 때는 한 번 더 물어보시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경우 진행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입주하는 날짜를 언제로 들어가겠다라고 보통 대부분 60일에서 90일 이후에 입주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쯤으로 잡고 이제 셀러는 그때까지 집을 비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바이어는 그때 입주를 하게끔 그 전에 있던 원금이라든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. 이 기간이 예를 들어 60일에서 90일의 경우 너무 길잖아요. 내가 실제로 집을 본 거는 15분에서 30분밖에 없었고 또 홈 인스펙터가 왔었을 때 잠깐 이 집에 문제가 있나라고 본 몇 시간밖에 없을 텐데 이제 뭐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거나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는 그 처음 계약서에다가 작성을 할 때 바이어 쪽에 있는 리얼터에게 꼭 문의를 하세요. 이 집을 클로징 전까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한 번이 됐든 그 횟수만큼 방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해를 합니다. 그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그냥 집을 구경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방마다 가구 사이즈도 재야 되고 뭐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으면 입주 전에 미리 알아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이 꼭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니 계약서에 바이어가 클로징 전에 두 번 정도 24시간의 노티스를 주고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넣어주셔야만 클로징 전에 집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고요. 만약 이 조건이 없을 경우 대부분 셀러 쪽에서 디나이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클로징 데이 때 입주하는 날 그 집을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클로징 데이 이틀에서 3일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변호사와 함께 사인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승인하고 명의 이전도 함께 끝내시면 됩니다. 이제 명의 이전이 들어가는 날은 열쇠를 받는 입주 날이어서 그날 잔금 처리가 이루어지고 명의 이전도 그날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. 그래서 클로징 데이 날 오전 중으로 보통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잔금이 다 끝나게 되면 그날 키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클로징 날 2시에서 3시 혹은 오후쯤에 열쇠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캐나다에서 집 계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선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